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부산에 나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관상어로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흔하게 길렀었던 100원 뽑기로도 뽑고 그냥 100원 주고 사기도 하고 해서 많이 길렀었던 바로 그 골드피쉬 금붕어를 제가 오늘 양어장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여기 양어장을 찾은 이유는요, 이 금붕어를 그냥 번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사육하는 방법도 신기하고 또 천연기념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길 찾아왔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야 양어장. 우와 미쳤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부야 양어장 대표 김문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미쳤어요. 이야 진짜 귀엽지 않아요? 아 지금 엄청 작은데 엄청 많다. 와 이거 직접 다 번식한 거래요. 와 이거 뭐야 색깔? 군붕어 소개도 소개지만 대표님께서 좀 특특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진흙밭에서. 그러니까요, 진흙밭에서 키우는데 저기인가요? 바로 예, 뒤에? 예, 맞습니다. 아 보입니다 바로. 저기도 이따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와 규모가 엄청나다. 오 대박. 아 물이 벌써 빠졌네. 저 여러분 이거 진짜 뻘인데요? 오 진짜 뻘이네요. 여기 군붕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대표님 여기 혹시 규모가 한 몇 평 정도 되니까요? 한 500평 정도 돼요. 한 500평이요? 와 군붕어 노지 사육으로 500평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하우스로 돼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그냥 바깥에다가 새들이 와서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기포기도 엄청 많이 틀어놨고요. 현재 노지에서 어느 정도 사육이 되면은 물을 빼고 이렇게 수확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날을 잘 맞춰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붉은 색깔의 지금 금붕어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이어서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엄청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표님 여기에 한 노지당 혹시 몇 마리 정도 금붕어들이 있어요? 유어들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50마리. 야 이거 팔 벗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우선은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양식으로 하는 큰 징거미새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뻘에서 사육을 하시거든요. 이 뻘에 어떤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와 방금 이렇게 떠서 올려주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오 시스템이 대박이에요. 우와 미쳤어. 아 이렇게 떠서 우와 되게 귀엽네요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아요. 혹시 이게 무슨 종류의 금붕어죠? 진주릴이라고. 비늘이 진주처럼 빛난대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되게 동글동글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금붕어가 잉어목의 붕어 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독특합니다. 일반 우리가 자연에 있는 붕어 있죠, 토종붕어랑도 염색체수가 다 똑같고 붕어랑 제일 근접하다고 합니다. 개량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 요것만 해도 수백만인데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이제 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혹시 대표님 여기 한번 작업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한 개당 한 2시간. 와 여러분들 좀만 기대해주세요.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따 물 다 빠졌을 때가 좀 궁금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금붕어들 여러분들 원산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라는 곳에서 금붕어들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붕어들이 빨간 색깔이 이제 돌연변이로 나왔던 거를 연못에 키우던 거부터 유래가 돼서 개량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바로 여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끼가 좀 껴있는데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정화가 잘 될 거예요. 물 정화가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 여과 할 수 있는 그런 여과기 시스템입니다. 자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화 준비해 놨거든요. 물 빠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을 밟을 수가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좀 들어가서 빨리 도와드리고 싶은데. 자 물을 빼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한 마리 바다에서도 이제 밀물썰물 있는데 이제 물 빨리 빠지면 물고기가 못 나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데서 이루어지라면 바로 낙지 문어. 우와
네, 여러분들 금붕어의 특산 능력이 있는데 체내에서 일정 양의 알코올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붕어가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물에 계속 두면은 물의 알코올 농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와, 한 번에 많이 잡혔다. 근데 이게 노하우가 있는 게 이제 대표님이 군붕어를 밟을까봐 이것저것 안 밟고 그냥 한 자세에서 긴 뜰채로 다 뜰고 계시거든요. 이쪽이 엄청 몰려 있는데 허리 쥐잉 돌려서 이 변두리는 절대 밟지 않습니다. 긴 뜰채로만 합니다. 자, 군붕어 체험 삶의 현장. 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우, 기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잘 살아라. 얘네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부족하면 순간적으로 몸에서 알코올 내뿜어가지고 서로 취하고 좀 싱싱대사 낮춰서 좀 버티는다가 다시 이제 산소 많아지면 다시 살아나요. 얘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붕어 같은 발색이죠. 아, 발이 간지러워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가지고 손 좀 더럽히고. 자, 감사합니다. 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지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 아마 온몸이 젖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드디어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루질을 잴 수 없이 많아요. 와, 근데 진짜 뻘이네. 와, 여러분들 그냥 진짜 갯벌에서 만지는 뻘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픽해도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질감이. 그냥 갯벌 온 느낌이거든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와, 근데 대표님, 근데 이렇게 모지에 이렇게 군붕어를 키우면 사실 이렇게 수확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갯벌 자체가 네, 이 물을 갖다가 회복적 복원력이 엄청 좋거든요. 이 뻘 자체에는 미네랄도 많고 그리고 자연산 먹이도 엄청 많이 생겨요. 네네. 쉽게 말해서 자연에 맡겨서 키우는 그런 방법이죠. 아, 복원 해봤던 자연. 군붕어를 위해서네요 결론은. 저도 한 몇백 마리 정도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지면 이제 대참사다. 나 옷도 없어요. 이야, 잡았어. 아, 맞다. 대표님, 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이렇게 진주린을 이렇게 양어에서 이렇게 번식하는 곳은 국내 단 한 곳,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 양어단에서 하는 건 얘기밖에 없죠. 아, 여러분들, 이곳이 있기 때문에 이 군붕어를 우리가 수입이 아닌 국내에서 번식해서 싸게 기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고요. 아유, 야, 다리야. 다리야, 같이 가자. 아유, 야. 어디 갔니? 지금 제가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5분 정도밖에 하지도 않았는데 땀이 엄청 억수로 나거든요. 야, 이런 고된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지 국내 시장이 저렴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냄새요? 냄새가 안 나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안 나요? 이제 EM이거든, 이게. 아, EM 그 발효액이요? 미생물? 저 이러면은 네, 미생물들이 발효해서 냄새 안 나고 억수로 건강하게. 오, 그렇지. 맛있겠네, 이거. 냄새 안 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노지만 했을 뿐인데 지금 이만큼의 지금 진주린 군붕어들이 나왔어요. 혹시 이 정도면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3,500에서 4,000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눈대중으로요? 이야, 네. 또 선별해요? 아, 또 이쁜 곳이 기준이 있는. 절반만 나와도 나오는 게. 아, 그래요? 힘을 떠서 약간 꼬리 안 좋다든지 몸이 이상했다든지 모양이 안 좋다든지 이런 콜라네. 이들한테 풍족하네. 아, 근데 혹시 진주린이 보통 시중에 얼마 정도일까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몇만 원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아, 좀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금붕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작업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여기 지금 혹시 부안에 있는 몇 종류의 군붕어 종류가 있을까요? 현재 제가 종어를 확보하고 있는 거는 15, 16가지 정도. 아, 너무 많네요. 생산되어 있는 애들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비슷해 보이거든요. 얘들은 캘리코란다. 캘리코, 이야. 예.
체형이라든지 이런 거 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혹시 분양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아이디예요? 3만 원 정도 되네요. 아, 오. 저렴하죠. 네, 저렴한 거죠. 이 달마시안도 있고. 아, 이쁩니다. 얘들은 이제 단미 캘리코란다. 꼬리가 짧다는 얘기죠? 아, 꼬리가 짧은 캘리코. 네. 오, 그리고 얘네는 혹시 어떤 아이디예요? 얘들은 분산 동물이라고요. 분산 캘리코란다. 이게 우리 양상에서 이제 개량한 애들이죠. 아, 그래요? 야, 머리에 약간 혹 같은 게 좀 나 있거든요. 얘들이 분산 캘리코란다고, 얘들은 분산호란다. 아,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이름을 제가 부여를 했죠. 우리가 이제 개량하는 거. 아, 정말 신기합니다. 여기도 진짜 엄청 많은데, 예. 우와, 뭐야? 눈이 엄청 크네. 얘네 종류 이름이 뭐죠? 얘들은 캘리코 전미. 접자가 이제 저 나비 접자죠. 꼬리가 나비 접자로 되겠어요.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무리 개량한다고 이렇게 되나? 얘는 혹시 얼마 정도 하나요? 얘들도 한 5만 원 선. 아, 다 몇만 원에서 몇 천 원. 네, 되게 저렴하네요. 얘들이 이제 양장에서 이제 개량하고 있는 애. 또 따로 개량하시는 거예요? 분탄 동굴이라고. 오, 이 꼬리가 굉장히 우아하고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저 그 마지막 또 질문인데요. 예.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어릴 때 예. 막 100원 막 300원에 판매하는 그 군붕어도 있나요 여기? 아, 여기는 없어요. 어떤 군붕어예요 근데 그 정체가? 낙붕어라고 하는 건데, 걔들의 용도가 주로 이제 그렇게 싸게 팔기 위해서 만드는 데거든요. 아, 그냥 물량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옷을 넓어야 돼요. 아, 여기 좁아서 넓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비밀이. 아, 저희가 키웠던 건 막붕어입니다. 여기는 캘리코 난주. 캘리코 난주. 아, 진짜 이쁘다. 아, 오, 얘네 진짜 약간 캔디 같네. 와, 미쳤다. 저희가 아까 수확한 아이들이 얘네예요, 엄마가? 예, 맞아요. 와, 여러분 진짜 많이 커지네. 오, 미쳤어. 딱 야구공 크기거든요. 그렇죠. 와, 동글동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주린인데, 여러분 진주린 나중에 한번 키워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크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그렇죠. 너무 예쁜데요? 일본의 천연기념물이죠. 난경이라고요. 에? 천연기념물이에요? 예. 우와, 얘 새하얗다. 이게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이면 예.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얘들은 이제 멸종됐다가 일본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고시킨 거죠. 아, 멸종됐다가요? 예, 예. 오, 대박이다. 오, 이건 뭐예요? 일본 난주. 아, 일본 난주예요? 네. 근데 원래 군붕어의 원조는 중국 아닌가요, 원래? 맞죠, 중국이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전시켰죠. 아, 개량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들이 일본. 이게 비닐에서 빛반사가 너무 이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없냐 물어보니까 다 자랑하는 거래요. 와우. 얘네 그러면 토자금이라는 거죠? 예, 토고자금. 얘도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와우. 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큰 개체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뭔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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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우와, 엄청 크네요, 사장님. 네. 와, 얘네 무슨 종류죠? 응, 오란다죠, 얘. 아, 얘도 오란다예요? 네.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머리에. 아, 60요. 아, 혹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가끔 영상 보면 이거를 막 절개해서 자르고 수술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육혹이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네. 눈을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기 해주는 거죠. 이게 막 있어서 나쁜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클로렐라, 그 녹조류죠, 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다 갈아치 되고. 여러분, 이거 제가 사실 풍년새우 기르고 있어서 조금 아, 얻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군붕어나 물고기를 키울 때는 항상 수질을 깔끔하게 여과 세팅을 잘 해주시고 다양한 먹이로 건강 영양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게, 그리고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올게요. 안녕.